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드하십니다. 오늘은 에이서에서 빌려주신 니트로 5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게이밍 노트북 같이 개봉기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3060이 아니라 3070이 장착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지금 구매가가 160만원 정도 합니다. 여기 비싸다라고 느껴지시겠지만 다나와에서 3070으로 검색하고 최저가로 검색하시면 제일 먼저 뜨는 애예요. 3070 중에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니트로 제가 꽤 많이 리뷰를 하긴 했었죠. 솔직히 3070이 기대되긴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세잔 요 CPU가 더 기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 제품은 5800H가 들어간 제품으로 몇 코야? 코어가 옥타코어 8개의 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가 뿜뿜하는 그런 제품. 자, 우선 아답터 보시면 엄청 아답터 큰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출력 보시면은 180W 여기 180W 180W 충전을 지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3070이 100W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참 뭐 친절하게도 와트까지 공개해서 내놓는 에이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 제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포장이 좀 빡세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 궁금하지 않는 종이 쪼가리는 밑으로 치우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바디예요. 아무래도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하지만 저는 메탈보다 플라스틱을 좀 더 선호를 합니다. 이쁜 뒷궁뎅이 전원 포트 있고요. 이쪽 측면에 보시면은 캔실락 있고 유선랜 풀사이즈 USB 두 개, 이어폰 잭, 전면부 아무것도 없고요. 인디게이터 없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USB 타입 C, 그리고 풀사이즈 USB HDMI 환풍구. 스피커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인디게이터는 여기 있네요. 인디게이터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열어볼까요? 한 손으로 열립니다. 한 손으로 열리고 최대 개방각이 이 정도 된다. 나쁘지 않네요. 최대 개방각. 자, 키보드는 여기 넘버패드까지 있는 키보드 보실 수 있고요. 오, 한번 전원 넣어볼까요? 켜지나? 리뷰 제품이라서 전원 들어오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제품 160만원, 159만 9천원에 지금 아마 지금은 예약 판매일 거예요. 그래도 좀 물량이 확보되면 또 바뀌긴 할 텐데 지금은 예약 판매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제품은 램이 16기가의 SSD 512가 박혀있는 제품입니다. 기본은 8기가의 256이에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당 제품 또한 제가 늘 해오던 방식대로 빡세게 리뷰하고 최종 리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원하는 테스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해당 테스트도 리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은 에이서에서 빌려주신 니트로 5 세잔 5800H와 RTX 3070에 들어간 이 제품 같이 한번 개봉기 진행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하셨습니다. 그럼 좀.